끝낼 때 포인트가 있어요. 설탕을 맨 마지막에 넣어줘요. 아리의 소원대로 탕후루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제 소원이었어요. 보통 딸기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무슨 과일이든 상관없어요. 아, 네. 시럽을 끓일 때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은 설탕을 맨 마지막에 넣어줘야 돼요. 아, 왜? 이유가 꼭 있나요? 이유가 있어요. 설탕을 먼저 넣으면은 설탕을 넣고 물을 붓는 순간에 설탕이 밑으로 다 붙어요. 붙어. 그래서 설탕이 안 녹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포인트가 있어요. 네. 이거 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절대 저으면 안 돼요. 시럽을 저으면은 젓는 순간 설탕이 알갱이죠. 테스트를 잘 보시면은 아, 이쯤 테스트를 해야지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끓다가 기포가 엄청 많아지면서 점점 찐득한 느낌으로 변해요. 조금씩 네, 뭉치고 있어요. 아, 이렇게 끝에? 네. 가끔 가다가 이제 물이 옆으로 튀어서 까맣게 타는 경우들이 있는데 당황하지 말고 네. 집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수저에 키친타올을 네. 물을 많이 묻혀서 수저에 싸고 이 끝으로 네, 여기 한번 이렇게 닦아주면 돼요. 한번을 그대로 냅두면은 그러면은 시럽 전체가 같이 타서 갈색이나 까맣게 변하는 경우들이 그래서 이쯤 있어요. 이쪽도 들었을 때 떨어지는 흐르는 느낌이 좀 덜해서 너무 뭉칠 수 있어서 최대한 이렇게 바르셨으면 좋겠어요. 짜잔! 보시나요? 어디? 고수와 비고수의 차이. 좀 그렇죠. 좀 아마추어 같나요, 저? 우리 아리아리는 키친에 안 들어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냥 홀에만 있는 걸로. 네. 집에서 혹시 쓰시다가 얘가 굳으면은 약불로 다시 데워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시 녹아요. 먹어볼게요.